경기호황 쇼. 추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올 추석 때는 정말 불효자는 옵니다. 네. 그런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공무원이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불효자 옵니다. 네. 고향 방문할 때는 가급적이면 또 개인 차량을 좀 이용해 주시고. 네. 휴게소를 들르더라도 최소한으로 머물고. 그렇구나. 화장실 가실 때도 마스크 다 쓰시고. 또 네. 고향 집에 가서도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성묘 갈 때는요 최소 인원이 최소 시간만 머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경기호황쇼의 공식 영화 평론가입니다. 영화 유튜버 작가 거의 없다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의 없다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십니까? 로맨틱 코미디를 한번 들고 와봤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오늘 주제는 사실 그래요. 가을 마음을 울리는 에로맨스를 하려고 했는데 주제는 그랬는데 애를 좀 가로를 칠까요? 과로?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에로 장면이 없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영화들에.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에로 장면은 아닐 거예요. 설렌다. 아, 네? 로맨틱 코미디의 원류는 스크루볼 코미디라고 해서 스크루볼 코미디라는 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맨틱 코미디의 원류예요. 신분 차이가 다소 나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좀 투닥거리다가 화해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인데 사실 로맨틱 코미디를 스트레스 받으려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남녀 주인공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좀 치열하게 사는 사람 아주 많은 거죠. 대강 보면 그 보면 대부분 공무원 아니면 변호사, 회사 뭐 변호사 많이 나와요. 변호사 많이 나와요. 네, 변호사 많이 나와요. 로맨틱. 네. 변호사의 이미지가 약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별로 하는 일은 없고. 죄송해요. 사실 여기서 현대적인 원류를 타고 나온 영화는 아무래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첫 번째 영화 나왔습니다. 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네. 여기서 이제 이 시나리오 작가가 굉장히 이를 악물고 근 한 5, 6년에 걸쳐서 이 악물고 써낸 시나리오인데요. 좋은 대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때 그럼 대사 기억에 남는 건 뭐가 있어요? 대사 뭐 맥라이언의 대사. 아, 뭐 여기는 영화 전체가 명대사예요. 마지막에 해리가 셀리한테 고백하는 장면이 정말 압권인데 네. 이 대사는 진짜 어지간해선 실패하지 않는 대사입니다. 뭐지? 섭씨 21도인데도 춥다고 이야기하는 당신을 사랑해. 샌드위치 주문할 때 1시간이 걸리는 당신을 사랑해. 날 볼 때 미친놈 보듯이 인상 쓰는 당신을 사랑해. 내 옷에 배어있는 향수의 주인인 당신을 사랑해. 뭐 이런 거. 뭔 소린데 이게.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일상을 사랑한다는 거죠. 네가 너무 예뻐서 네가 겁나 섹시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치. 원래 남자들은 잘 안 변하거든요. 근데 너 때문에 내가 변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너의 단점까지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멋있긴 하다. 그 이게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여자들의 판타지도 충족을 시켜주는 것이 여자들의 그 판타지의 극단은 이 남자를 길들이는 것이거든요. 아, 남자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남자를 것? 인간을 만드는 자기가 생각하는 제도 안으로 넣어놓는 것. 이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길들이는 거야. 이게 판타지거든. 그 잠깐인데 그거. 근데 그게 이제 연애할 때 남자들이 최선을 다하잖아요. 네. 그렇지.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 그래서 실은 많이들 싸워요 결혼 초기에. 그렇죠. 길들인 게 아닌데. 길들여진 척했을 뿐인데. 네. 제가 두 번째 갖고 온 영화는 시리즈입니다. 1편, 2편, 3편이 있는데요. 네. 프랑스로 가는 기차 안에서 미국 남자 제시가 프랑스 여자 네. 셀린느를 만나요. 근데 네. 여기서 그 제시가 셀린느한테 치는 작업 멘트가 가히 절정이에요. 어떤 기차? 그러니까 먼저 본인이 내려야 될 정류장에 이제 기차가 온 거예요. 유럽 횡단 기차인데 두 사람은 이미 식당칸에서 만나서 깊은 대화를 했어. 제시가 셀린느한테 가서 그럽니다. 완전히 미친 소리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보낼 건데 당신하고 같이 있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해요. 셀린느가 뭐?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시가 이렇게 상상해봐. 네가 나중에 이 순간을 훌쩍 지나서 나이를 먹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60대 노부부가 됐어. 그런데 문득 어느 날 삶에 지쳐서 그런 고민이 드는 거지. 그때 내가 그 새끼를 따라서 기차에서 내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네가 시간을 다시 돌려서 나랑 같이 지금 기차에서 내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올 순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해보라고. 꿈이 내 꿈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내다놓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준비물은 내다놓고 얼굴이 있어요. 생겨야 돼. 두 남녀가 서로 이제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서 첫날 밤을 낯선 곳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모두의 사랑의 환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정말 제대로 구현해낸 영화다. 여행지에서의 그렇죠. 우리 거우님의 첫사랑은 어땠나요? 저의 첫사랑이요? 비참했죠.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게 변호사의 이게 논리인 거야. 비참하면 살인이야. 갑자기 스릴러로 갈 뻔했는데.
계속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소독하기 꼭 지켜주시고요. 정책과 네. 웃음에 공존하는 곳 경기호황 쇼.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쇼.